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 건물 안에 있죠. 원래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어? 동굴이나 이렇게 나무 베가지고 집 짓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 지금 건물에 살죠.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인류의 진화. 인류의 진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류가 어느 날 손에서 막 시멘트 공 나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 시멘트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 사회 그리고 국가와 관계가 있어. 사회와 국가와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사회 국가라는 건 뭐냐? 사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뭐 광주 광역시 하나의 시잖아요.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막 저기 경기도, 강원도 다 모여서 뭘 만들어? 대한민국을 또 만들죠. 자, 그 안에 누가 속해 있어? 사람이 속해 있는 거잖아. 응? 사람이 속해 있는 거잖아. 자, 사회와 국가로부터, 자, 과학자와,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사회와 국가, 그리고 과학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회나 국가는 과학자에게 뭘 제공해? 뭘 제공할까? 사회국가는 과학이 뭘 제공할까요?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게 짱이지. 여기 짱이지. 연구 비용. 연구 비용도 제공을 하고 또 뭘 제공할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되나요? 돈만 있으면 다 될까? 돈이면 다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연구할 공간이 없으면 이만한 땅에서 연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제공을 해요? 연구 공간을 제공하지. 그리고 뭐도 제공해? 인력도 제공합니다. 인력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제공을 해줘요. 사회 국가는 과학자에게 이러한 걸 제공을 해주는 거. 그럼 무상으로 다 주는 걸까? 과학자에게?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겠지. 뭘 원할까? 기술. 이런 걸 주는 건 뭘 하기 위해서? 과학자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받을 거야. 줄 때는 이런 걸 주지만 받을 때는 뭘 받는? 자, 말 그대로 이제 기술. 그럼 과학자는 사회로부터 이제 뭘? 기술력을 주게 되는 거야. 연구 성과를. 사회와 국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잖아. 물부족 국가. 물이 많지가 않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쓸물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과학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물 낭비를 많이 하니까, 버려지는 물이 많으니까 이걸 좀 다시 좀 정화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는 이제, 그럼 돈 좀 주셔. 돈 좀 주시고, 연구할 공간도 좀 주시고, 사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좀 몇 가지 이제 기계 좀 빌려다 씁시다. 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 연구를 합니다.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까? 정화시설을 연구를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 정화시설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기술력 확보를 했고, 연구성과도 하면, 다시 사회로 환원을 시키는 거지. 먹고 날라요? 한국에서 개발했으니까 이걸 들고 어디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펼칠까요? 그것은 그럼 배신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런 배신이랑 빵 싸워버려야지.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안 되니까 다시 국가로 헌납을 해야죠. 제공해준 만큼 주는 거죠. 이러한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뭘 얻게 되었느냐? 과학의 발전을 얻게 되면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옛날에는 걸어 다녔죠. 요즘엔 뭐 타고 다녀? 차 타고, 자동차 차 타고 다녀. 차나 자동차 같은 거지. 차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요즘에 이것도 있더만. 그 바퀴 달려가지고. 이 싱싱 이거 있잖아. 이름 모르겠는데. 그 이름 뭐라 그래요? 전동휠. 아, 전동휠.
배천 동료도 있고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안전성도 있어 안전성 안전성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맹수로부터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죠 사자랑 사자랑 일대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왜 못 이겨? 사람에게 뛰어난 머리가 있잖아 근데 왜 못 이겨? 맨몸으로는 힘이 약해 사자 한번 핥히면 사람 끝장나요 긁히면 끝이야 무대인데 근데 사람이랑 사자랑 일대일로 붙으면 사람이 이겨 왜? 사람 뭐가 있어? 총이거든 빵 사람은 사자 죽잖아 이것도 뭐야? 과학기술력이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이제 보호를 넘어서서 이제 좀 다른 걸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을까? 과학이 발전하면 또 뭐가 좋을까? 과학이 발전하면 또 뭐가 좋을까?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동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한 마을에서 벗어나기 쉬웠어요. 어려웠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 갈 수가 있는 거. 쉽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진 거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가능해진 거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과학은 발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발전하면 좋겠지 그래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자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과학의 긍정적 측면 좋은 거지 좋은 거 옛날에는 친구가 보고 싶어 석환은 친구가 보고 싶어 선생님 어릴 때는 친구가 보고 싶으면 전화해야지 친구 집에다 전화를 걸어 누구 있어요? 철 수 있어요 주세는 하늘인데 오늘 우리 놀자 약속을 잡아야 돼 나가잖아? 얘를 찾을 방법이 없어 요즘에 뭐 하면 돼? 전화하면 되잖아 석환아 지금 어디야? 핸드폰을 전화하면 되잖아 위치 좋다 돼 근데 옛날엔 그딴 거 없어요 그 더 이전에 어땠을까? 전화기도 없던 그 시절에 나가면 어디가 몰라 어떻게 찾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즉 긍정적인 측면에 뭐가 있냐 뭐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가 더 원활해졌어? 교류가 원활해진 거야. 옛날에는 조선시대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알지? 임진왜란. 임진왜란 뭔지 알아요? 일본이 쳐들어온 거.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았잖아. 부산에서 맨 처음에 일본군이 올라왔어. 그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봉화 올리고 파발 띄워서 말 타고 와가지고 왕한테 전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말 타고 올 때쯤 되면 이미 일본이 어디까지 가서 한양 앞까지 다 왔단 말이야.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번에 일본군이 들어오고 있어요. 궁궐 밖에서 너무 늦잖아. 요즘 어떻게 하면 돼? 전쟁 났어요. 그럼 전화 한번 내리는 거지. 전쟁 났어요. 저 멀리 지구촌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 TV 틀어. TV는 볼 수 있죠.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류가 원활해지고 좀 더 소통이 가능해지고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거지 응? 또 어떤 게 있어요? 교통 발달 교통의 발달로 원활하게 먼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해진 거지 이동이 원활해졌다 또 어떤 게 있어? 의학의 발달이 의학이 발달한 거지 옛날에는 병 걸리면 죽어야 됐어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네 그럼 이제 이건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돼 뼈가 다시 붓기를 기다리면 감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 어떻게 해? 뼈가 부러졌지 붙인다 예를 들어 간이 위에 구멍이 났네요. 그럼 옛날 어떻게 돼? 입을 딱 벌려가지고 반대편도 꼬맸을까? 옛날에 힘들었겠지. 이거 어떻게 해?
배를 딱 까잖아. 배를 열어가지고 떡 연 다음에 이상이 남고 막 치료하고 딱 닿잖아요. 다시 꿰매서. 이런 시술이 옛날부터 있을까요? 옛날에 소독해서 먹었으니까 가면 바로 이거지. 이건데 의학의 발달로 건강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됐어. 옛날에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대 40대였어. 30, 40이었단 말이야. 석환이 부모님 연세가 그거보다 좀 높으시겠지. 옛날 같으면 석환이 나이쯤 되면 이제 신부과 알아봐야 되고. 몇 살이죠 지금? 아 이제 8살이구나. 너무 일찍이다. 선생님 나이쯤 되면 이제 석환이 만한 애가 있을 수도 있지. 이쯤에서 알아보는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일까? 비밀. 어쨌든 그때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건 빨리 죽고 젊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의학의 발달로 아파도 약 먹으면 낫고 주사 맞으면 낫잖아. 석환이 팔에도 이거 그 이거 예방 좀 자국 있죠?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팔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안 찍혀 있어? 네. 아 그래? 요즘에 점점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근데 불주사 자국 있다 이거든. 옛날 주사 맞아가지고. 아, 누나도 있어요? 석환이 뭐 어때? 안 맞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미리 맞아야지. 왜 그러냐면 안 맞으면 죽어요 일찍. 죽을 수가 있어 병 걸려서.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지. 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망원경이나 현미경. 망원경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좀 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지. 이 공기를 보면 비어있는 것 같잖아. 옛날 사람들은 얘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 공기가 채워져 있죠. 빈 공간이 아니라 공기가 채워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자들이 들어있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안 보이잖아. 확대하다 보면 보이게 된 거지. 여기 분필 있잖아요. 이 분필도 확대해서 보잖아. 콩 찍어. 여기 보이지 않는 노란색 점이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수많은 가루들이 붙은 더 확대하고 세균도 보이고 여러 개 있고. 내 손보다 깨끗한 것 같지만 확대하면 균이 엄청 많지. 이런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냥 아 예쁘다 이거 하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별이 어떻게 생겼고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야?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다. 아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게 많구나. 그럼 과학은 좋은 거네. 계속 발달하면 좋겠죠. 근데 이 과학기술 발달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측면의 반대에는 뭐도 있느냐? 자,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요. 부정적 측면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가장 큰 건 뭐냐? 바로 환경 오염이에요. 환경 오염이 제일 큰 문제. 우리 에어컨 틀면 좋잖아. 여름에 시원하고 히터 틀면 겨울에 따뜻하고. 근데 어떻게 해?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이산탄소가 많아지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 날씨가 바뀌어. 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개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막 나무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 민간 경우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그 태평양 어딘지 알죠? 태평양 가운데 보면은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 들어봤어요? 플라스틱 아일랜드 뭘까요?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 섬이에요. 쓰레기가 썩지가 않아. 플라스틱은 썩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뭉쳐있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갈매기나 이런 애들이 플라스틱 먹어. 그러면 아니야 차잖아. 음식을 못 먹겠지. 플라스틱이 들어가있어. 그래서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더라라는 거.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가 바로 사생활 침해라는 게 있어.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는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옛날에는, 옛날 예전에는 뭐 옆집 순이가 뭐 사는지 알려면 순이 집에 가야 알 수 있어. 근데 요즘 어떻게 해? 순이 집에다가 몰카를 다 설치해. 과부의 발달, 정성의 발달에서 몰카를 설치해. 순이가 막 씻는 모습, 옷걸이 모습 다 볼 수 있어. 완전 신나겠지. 신나요? 바로 잡혀가야죠.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정보, 개인정보가 다 풀렸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생님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팔렸어. 막 핸드폰 들고 있으면 막 대출 광고 오고. 석가 핸드폰 있어요? 가끔 하면 핸드폰 그런 거잖아. 뜨거운 밤 24시간 상시 대기 막 이런 것도 오고. 야, 뭔지 모르지? 알 것 같아? 메일로. 아, 메일로 와? 언제 왔었어? 아, 그래? 불특이나 아무한테나 막 보내나봐. 막 화끈한 분들 24시간 대기 막 이런 것도 오고. 혹은 막 대출 광고도 오고. 지금 당장 가입하면 1,000만 원 뭐 일시대출 막 이런 거잖아. 그게 다 왜 그래? 정보통신의 발달로 내 개인정보가 팔려나간 거지. 이러한 치매.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개발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원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석유석탄 계속 캐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땅에 광물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제 점점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이건 전쟁 날 것 같아. 중동. 만수로 알죠, 만수. 만수르 아저씨. 왜 부자야, 만수르는? 석유. 석유를 팔아서 그래. 그럼 중동은 영원히 부자겠죠. 영원히 부자겠지. 그러진 않아. 석유 다 떨어지면 거기도 이제 거기 팔아먹을 게 없거든. 석유 외엔 팔 게 없어요. 원래 중동이 못 살아. 잘 못 살았어요. 다 사막이잖아. 농사도 못 지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땅을 파다가 검은색 물이 깐거 끈적거리는 물이. 그게 석유였거든. 불이 잘 붙어. 그래가지고 만수르를 돈을 많이 벌었어. 돈 많잖아. 부러워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도 천연자원 많아. 물론 중동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지하자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대신에 개발을 해야지. 이러한 자원보관의 문제도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노벨 알아? 노벨? 노벨? 노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만드는 사람. 근데 노벨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 노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노벨의 별명이 죽음의 상인일까? 노벨상도 만들었는데. 이 노벨이 뭘 만들었냐면 뭐 원래 그럴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야. 노벨이 개발한 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야? 폭탄이야,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 원래 노벨에 왜 그랬냐면 요 당시에 이제 한참 광산 석탄 캐던 이 인부들이 그 아 갑자기 생각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는 폭발물을 썼어. 근데 이게 조금만 충격을 줘도 빵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야. 그 안전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개발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일하기 좋으라고 만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했어? 전쟁을 했죠.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거지. 옛날에는 전쟁하면 칼로 싸워, 칼로. 칼로 싸워. 그 전에는 주먹으로 싸웠겠지. 주먹으로 싸웠겠지. 말로 싸웠을 거야. 근데 이제 뭘로 싸워? 총 쏴. 이제 뭐 쏴? 미사일 싸우라, 이제. 미사일 한 번에 막 수천 명 죽일 수도 있거든. 대량 살상 무기. 아니, 의학이 발달을 건강을. 사람 살리면 뭐해? 한두 명 살려놨더니 몇천 명을 죽여버리네. 큰일이지. 큰일이야. 북한이 지금 뭐 만들고 있어? 핵무기 만들잖아. 왜 그토록 못 만들기만 알리는 걸까? 핵무기가 있으면 여러 죽거든. 핵무기 있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 핵무기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핵을 가지는 순간 힘이 딱 세질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 핵무기를 만들면 안 돼. 만들면 안 돼.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혹시 그거 봤나? 판도라? 영화 판도라 혹시 봤어요?
내용 알아요? 무슨 내용이야? 완전 완전 터진 거죠? 완전 터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많이 죽어요. 방사. 방사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위험한 건 만들면 안 되겠지. 근데 왜 만들었을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에 이렇게 자원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많이 이루겠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 있는 거야.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발전하면 안 되겠네. 과학발전 그만해야겠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원시대로 돌아가서 뭐 타고 이제 말 타고 다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호랑이 키우고 막 이래야겠지. 호랑이 키우고 호랑이 막 돌들고 막 싸우고 막 이래야겠죠.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돼. 과학은 분명히 발전하는 게 좋아.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발전? 친환경 발전을 해야 돼.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자원을 막기 위해서 대체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법으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은 발전과 동시에 이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들도 같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과학이야. 이게 바로 과학이죠. 그럼 이러한 과학의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으로 과학을 잘하면 뭘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라는 거죠. 석환이 이제 의사로 먹고 살겠지. 호키는 의사가 안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백수가 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석환이, 아 이제 중학생이지? 나 왜 순간에 초등학생이 그랬지? 석환이 14살이잖아 그러면. 14시면 옛날에 한참 전에 결혼할 나이네. 신부를 끼고 아이 키울 준비를 할 나이. 옛날에 15, 16시면 이제 아이가 한 명씩 있었거든. 옛날 지금 어른이 20살 되면 노총각. 선생님 어떡하지? 옛날 지금 노총각이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제 과학이라고. 선생님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냐면 해군이었어, 해군. 왜 해군이었냐면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위인전이 그런데 너무 감동인 거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편지도 막 썼어. 엄마, 나는 나중에 해군이 돼서 나를 위해 싸울 거야. 혹시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을 써놨어. 지금 막 이러고 막 미칠 것 같아. 흑역사. 부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 장영실이라는 책이었어. 장영실 알아요? 네. 장영실 뭐 하는 사람이야? 과학자. 과학자. 조선시대의 과학자야. 세종대왕에서 발탁이 된 사람이죠. 만들었던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작용루라는 게 있어. 작용루. 작용루 뭔지 알아? 물시계예요. 물시계. 자동으로 돌아가는 물시계. 좀 짜인 것 같아. 어떻게 저기 그 경복궁 있잖아. 경복궁 가면 있어요.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 그쪽 가면 이제 거기 물시계 만들어놨어. 되게 신기해. 감동받았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걸 만들었을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지? 한 700년? 600년? 700년 전인데 그런 거 만들었단 말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과학자가 돼야지 그 꿈을 딱 키웠어요. 그로부터 이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12년이잖아? 10년 동안 과학자의 꿈을 키우다가 대학교를 딱 갔는데 그때 대학교 가면서 생각한 게 과학도 좋은 거 되게 많거든. 선생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식물학자였어, 식물학자. 생물학자에서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잖아. 식물학자가 되겠죠. 옆에 보면 저기 화분도 만들어놨잖아. 화분처럼 안 보이는 저거 화분이에요. 흙만 잠겼으면 다 화분이죠. 식물학자가 되게 좀 꿈을 키웠어. 근데 이제 이 식물학자의 꿈을 키우다가 또 뭘로 바꿨냐면 어쨌든 이제 뭐가 하고 싶어졌어? 선생님이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 있게 된 거지.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어? 석환이가 되고 싶은 의사도 있는 거고 또 뭐도 있어? 간단하게 뭐 식품 연구원 아니면 뭐 기상학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을까?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물리학자 물리학자 그런 게 있겠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거 생각지도 못할 거 문화재 보존 연구가 뭐 이런 것도 과학의 일종이야. 그럼 대체 과학이랑 문화재 보존이랑 뭔 상관이야? 싶은 생각이 들잖아. 아무리 봐도 과학이랑 별 상관 없어. 그냥 연구 많이 하고 이럴 것 같잖아. 그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어떻게 해야 돼?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지. 그럼 문화재가 변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적인 측면에서 물질이 변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랑 관련이 있어? 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당연히 식물, 선생님, 의사, 식품, 기사 이런 거 다 과학이랑 관련이 있어. 근데 되게 과학이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것도 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과 떨어져 있는 거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옷 만드는 이 디자이너, 디자이너도 과학자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 무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섬유로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섬유를 개발하고 옷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거, 살 집, 건축가도 과학이랑 관련이죠. 우리가 집에 살려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집에서 막 유해물질 막 나오면 안 되잖아. 막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방사능 막 나와.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막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코에서 막 피 흐르고 막 눈이 막 흐려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다 과학이랑 관련 있는 거죠. 과학이란 분야는 결코 작은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배울 것 같아요. 이런 데 배우는 거는 간단해. 지구계라는 걸 배울 거고, 지구계. 뭐 일단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쭉 정리하자면 지구계. 직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돌멩이들 여러 개 이름 외웠잖아. 기억난 돌멩이 이름 있어요? 화가. 아, 현무. 요구나. 뭐, 서경. 안상. 사왕. 사왕. 이안, 여왕. 뭐, 서경. 그 다음에 규왕. 셰일. 뭐, 데리안. 석회암. 뭐, 이런 것들. 홈펠스는 들어봤니? 홈펠스도 들어봤어요. 오, 좀 깊이 나왔네. 그 다음에 뭐, 부석 이런 것들. 다양해. 그 다음에 2단에 그걸 하고 나서 이제 3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힘과 운동, 힘의 종류, 뭐 마찰력, 중력, 전기력, 차기력, 또 탄성력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힘이 작용할 때의 운동,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 배웠죠. 그 다음 4단으로 가면 이제 뭘 배웠냐? 식물에 대해서 배웠죠, 식물. 식물은 어떻게 생겼냐?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성이 되며 각각의 이제 모양들에 대해 배우고 뿌리의 기능, 줄기의 기능, 잎의 기능, 꽃의 기능 쭉 배우면 1학기가 끝나요. 2학기로 넘어가면 이제 열과 우리 생활형을 배울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열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열의 전달은 뭐 전도냐, 대류냐, 복사냐 뭐 이런 거 배우고 열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서 뭐 보일이라는 사람이 여기 결과, 샬이라는 사람의 법칙, 보일과 샬의 법칙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이제 분자 운동에 대해서 물질의 상태와 분자 운동을 배울 거예요. 우리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쭉 배워. 그리고 이제 7단원 가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왜 흘러다니는지, 바다의 흐름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물이 흐르는지, 한류, 난류, 표층, 해수, 뭐 심층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이런 바다 해수의 운동에 대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1학년은 그런 거 배워. 그게 다 뭐다? 과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키워서 중학교 때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꿈을 키워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전공을 살려가고 난 문과를 가겠어, 이과를 가겠어 한 다음에 대학교 가서 내 전공을 찾아내 딱 가는 거지. 결국엔 딱 공부를 하더라만. 꼭 생각하길 바라며 앞으로 열심히 보는 겁니다. 됐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